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얼른 또 미국 주식에 미쳐봐야죠. 안동우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장도장님하고는 무슨 관계십니까? 저기 오마하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오마하에서? 네. 버크셔에서의 주총에서 처음 만난. 그래서 아. 같이 이제 미국 주식 쪽에. 아, 그때 네. 관심을 갖게 돼서 지금은 같이 일하세요? 네네. 오.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이셨었나 봐요? 네. 그 당시에 주주였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2017년 5월입니다. 네, 그때. 그때 만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장도장님 괜찮으시죠? 약간 목소리가 힘이 없긴 한데 네. 죽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 같이 한번 배워보죠. 네네. 네. 네, 첫 번째 하기 전에 오늘이 이제 11월 30일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11월을 마감하는 쪽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번 주 그림 보시면은 이번 주에 움직였던 종목들 보시면 뭐 소위 말하는 빅5 중에는 아마존이 조금 뭐 좀 강했고 애플이 좀 상대적으로 약했던 모습이고 네. 그리고 밑에 왼쪽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은행, 핀테크 쪽 이런 쪽이 상당히 강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에너지주가 상당히 반등이 많았던 그런 한 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11월 한 달 그 상승한 국가들 보시면 유럽이 워낙 많이 내려서 네. 반등도 그리스가 거의 30% 가까이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스페인도 27%. 다 유럽의 국가들은 거의 20%가 넘는 아. 강한 반등을 했던 한 달 동안에 네네네. 지수가요? 네네. 우리 코스피 뭐 오른 거는 뭐 아무것도 그쵸. 아니네요. 네네. 워낙 유럽이 저기 코로나 때문에 안 네. 좋았다가 억눌렸다가 이제 그래서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전 세계 지수가 약 13% 올랐고 S&P 500이 상대적으로 약 한 11%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11월 들어서 2.7% 상대적으로 이제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모습이고요. 네. 예. 예. 금은 2016년 이후에 월간 최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6% 빠지는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상당히 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유럽 주식은 위험자산 됐네요. 워낙 안 좋으니까 에쿼티 쪽을 뭐 네. 위험자산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쪽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500을 나타내는 스파이 ETF입니다. 네. ETF가 살짝 이제 신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는 미국 주식들 중에 약간 늦게 올라오지만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게 무슨 그래프예요? 안 이사님? 이게 네. S&P 500을 S&P 500. 500에 그 추적하는 스파이 ETF라고 네, S&P 500을 추적하는 ETF의 차트입니다. 그 다음 차트와 비교하기 위해서 네. 자, 그 다음은 보시면 이 RSP라는 티커를 가진 건데요. 이 S&P 500은 시가총액 비중으로 네. 산정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동일 가중으로 그러니까 종목별 가중을 똑같이 해서 다우지수처럼 네, 예, 놔뒀을 경우에 모양입니다. 앞 모양과 뒤에 차트의 모양이 좀 다르네요. 다르죠. 뒤에 거 한 번만 더 볼까요? 해주신 김에 네, 지금 네 RSP 예, 이게 네,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네. 네, 시가총액 컸던 종목보다 소외된 종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이제 그 차트에 써놨지만 많이 오른 종목들이 보면 네. 정유주가 거의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87%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근에요? 네. 워낙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이제 86.49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팩도 정유주인데 이것도 76.9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네, 11월 11월에 네, 네. 그다음에 보잉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는데 네. 보잉도 46% 반등했고요. 그다음에 크루즈선 네. 뭐 안 되는 크루즈선도 75%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년 정기예금 이자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거 1%인 세월에 대단합니다. 작은 주식들도 아니고. 네, 워낙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뭐 올라오는 폭이 있었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1월엔 그랬네요. 네. 예. 자, 상대적으로 제일 못 오른
차트인데요. 네, 미국 그 나스닥 100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주를 대표하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QQQ. 요거는 지금 신고점 돌파를 못한 모습입니다. 저게 최근 거라면 계속 저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차트이지요?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요 며칠 사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네. 예. 예, S&P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시가총액이 크고 기술주 테크, 빅테크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약간 저조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림 보시면 요것도 예, QQQ를 상대적으로 그 동일 비중으로 예, 했던 차트입니다. 이게 네. QQQ이라는 ETF이고요. 이거는 지금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가총액이 낮았던 종목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오른 거는 이제 모더나, 네, 백신 개발 업체 모더나가 네, 93%. 아, 지난 한 달 동안. 네. 참 모더나가 백신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네. 뭐 그럼 나오겠지 설마 실패하겠습니까? 지금 봐서는 그런 시장에서는 실패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선반영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어째 약간 선반영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네. 나스닥 100이지만 그 메리엇 호텔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호텔주도 상당히 코로나의 피해주였다가 많이 올랐어요. 11월에. 네, 42% 허허. 올라온 모습이고. 그다음 나스닥 S&P에는 외국 기업이 못 들어가지만 네. 예, 나스닥에는 외국 기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 중국 기업인 핀두오도가 60%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어디가 많이 이렇게 되었는지. 주도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숫자들을 들으니까 위험하다는 생각만 들고 저는 네. 야 지난 한 달 동안 그렇게 수십 퍼센트 오른 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단기적으로 더 드는데요. 네 너무 네. 좀 빨리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예. 예, 반도체 ETF입니다. 네, 바네크에서 나오는 반도체 ETF인데 이 반도체 ETF가 최근 다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네요. 네, 이 반도체 중에서도 다음 그림 보시면 MU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디램 네, 맨 왼쪽 상단에 네, 있는 네, 건. 네, 네, 네. 네.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국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하이닉스하고 비슷하죠. 네, 디램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 밑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는 반도체 장비. 네. 네.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램 리서치. 그다음 아래쪽에는 ASML 홀딩스라고 EUV 예. 노광 장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 지금 보시다시피 반도체 중에 디램 쪽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 이쪽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인텔, 뭐 엔비디아, AMD 같은 비메모리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11월 들어서 최근에 뭐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네. 최근에는 좀 저조한 모습이고요. 이게 저거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약간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흐름에 네. 그 실적 쪽이 초기 장세는 보통 이 캐펙스 투자가 많은 장비 설비 투자가 많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선호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지요? 이 기존에 많이 투자가 들어갔다가 이제 회수해야 되는 실제 그 수익이 많이 나는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들어서 서버 장비들의 그 디램 수요. 네. 그다음에 디램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장비도 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못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이 디램과 장비까지 해서 계속 쇼티지가 나는 상황입니다. 경기 좋아질 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 보시면은 네. IPO ETF라는 게 있는데 최근 미국의 IPO가 좀 핫하거든요. 많다면서요? 네. 최근 들어서 뭐 IPO 금액만 지금 제가 써놓은 에어비앤비 이전까지 네.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 1,400억 달러가 IPO가 이루어졌고 닷컴 버블을 넘어서는 그런 IPO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차트는 S&P 500 상대로 네. IPO가 얼마나 강했냐 요거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11월 들어서 다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그 거기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큰 기여를 한 종목들을 보시면. 뭐 스노우플레이크, 네. 그다음 팔란티어,
이 유니티라는 종목들이 이번 주만 들어서 뭐 24.5%. 저 괄호 열고 쓴 게 한 주간의 상승률이에요. 네, 예, 위크. 예, 위크. 요즘 저런 주식들 많이 오르던데. 예, 최근에 이 빅테크, 빅데이터 분석하는 주식들. 네. 이 이제 위쪽에 있는 두 종목이 그런 종목인데. 네. 예, AI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가치를 좀 평가받고 있다 보시면 좋은데 워낙 비쌉니다. 뭐 밸류에이션이 PSR이 위쪽에 스노플레이크는 100배가 넘거든요, 포워드로. 저런 회사들 보면 네. 바이오 종목 들여다보는 느낌이에요. 약간 도대체 어느 정도 포텐셜이 있는 회사인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예, 일단은 이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이 두 종목은 네. 경쟁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어가 없더군요, 정말. 네네, 네. 없어서 좀 받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TAM이라고 불리는 그 총 유효 시장 있잖아요. 예. Total Addressable Market의 그 시장 자체가 아마 한 10배 이상, 10년에 10배 이상 커지는 거를 시장에선 좀 당연시하는 게 아닌가. 그러게요. 네. 최근에 팔란티어인가요? 네, 그, 팔란티어. 그 회사도 저는 저런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회사 아닌가. 네, 맞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네. 상상력을 발휘하면 정말 커질 수 있는. 네, 지금 뭐 여기 기업의 AI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네. 시장에서 내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도어데시가 그 투자자 로드쇼를 합니다. IPO. 네. 네. 로드쇼를 하는데 지금 상단이 2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매기고 있다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280억 달러로 올렸고요. 기대감이 좀 더 큰 것 같고 화요일에는 그 에어비앤비가 300억에서 330억 달러 올렸습니다. 네. IPO 좀 열풍이 좀 불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억 달러면 30조죠, 30조. 네네, 네. 기업 가치가 30조가 될 때까지 상장을 안 해도 네. 자금 유치가 계속 된다는 게 네, 그렇죠. 미국에 참 그래요. 그쪽 생태계는 그렇죠. 네. 우리 같으면 100분의 1일 때 벌써 상장했어야 되고 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보시면 좀 네. 전에 뭐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워낙 상황이 많이 올라가서 쏠림 예. 현상이 좀 심하다는 지표거든요. 지금 왼쪽은 빅스 지수입니다. 네. S&P 500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가 지금 20대로 좀 내려와 있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은 네. 예, 보시다시피 공포와 탐욕 지수거든요. 이게 지금 92를 나타내기 때문에 네. 예,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이 많이 고평가된 게 아니냐. 태평성대다. 네. 지금 예, 한 달 전과 비교해 보면 한 달 예. 전에 지금 그 35에서 지금 92까지 올라갔으니까. 저건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좋다는 얘긴데. 네, 주가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많이 그 고평가, 그러니까 밸류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면 좋은데 많이 올랐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앞서 설명드렸던 종목들 그 앞전에 그 동일 비중으로 났을 때 그 종목들이 절대적으로는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 보이진 않지만 네. 11월 한 달 들어서는 바닥에서부터 40%, 50%, 60%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 이 지표가 이렇게 좀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쭉 설명해 주시는 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쭉 네네. 나열해서 말씀 주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차트도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풋콜 레이시오라는 옵션 시장에 네. 풋옵션과 콜옵션의 거래 금액을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풋옵션의 총 거래 금액을 콜옵션의 콜로 나눈 거예요. 나눈 금액. 그럼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비관적이고 숫자가 작아질수록 긍정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예. 콜이 거래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내려갔다 가가지고 예. 많이 긍정적이라는 뜻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2015년 그 수치보다 지금 더 아래로 내려와 있고 네. 예, 2008년 수치 근처까지 내려오다 보니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콜옵션 거래가 많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약간 네, 단기적으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시장이 왜 긍정적인지에 대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 보시면 예, 글로벌 주식 자금 쪽으로 상당한 많은 돈이 그 백신 개발 뉴스와 함께 다시 MMF에서 에쿼티 마켓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쏠려서. 네,
상당히 많이 단기간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센티멘트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이 비싸고 많이 올라 있는 거는 그 MMF 자금들도 알 텐데. 네네. 그래도 랠리에 올라 탈래 그런 생각이겠다는 뜻이죠? 네, 그 단기 자금 중에 많이 들어온 쪽은 오히려 이제 소외됐던 종목 쪽으로 더 많이 올라왔고요. 네. 소위 말하는 기존에 올라왔던 뭐 기술주 중에 빅테크 포함해서 반도체 몇 개 종목들보다는 앞서 말했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더 들어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많이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이제 각인되게 말씀 주셨으니까 알 테고 네. 그거는 뭐 멀리 보면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실제보다는 주가가 위에 떠 있어라는 뉘앙스이신 것 같은데 지금 예 지금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위에 떠 있는 느낌은 강하게 듭니다. 다만 네. 예, 지금 좀 전에 그 애플이나 아마존, 뭐 페이스북, 구글 같은 종목들 보시면 11월에 전혀 뭐 수익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예, 조정이 있어봤자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의 조정이 좀 근 있을 거고, 있을 거고 예, 기존에 뭐 한국에서 많이 투자하는 종목들 예. 그런 쪽에 뭐 좋아하는 주식들에는 빅테크들은 그렇게, 예, 뭐 조정이 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쭐려는 게 그렇게 많이 떠 있지만 주가가 떠 있지만 네. 시장 분위기라고 하는 게 그 봐요 아무도 의심 안 하는 이 상황이라면 네. 그냥 같이 타고 좀 즐기는 게 맞습니까? 투자 전략이 아니면 조심하고 안 오른 종목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건 이제 누가 맞느냐는 가봐야 그쵸, 하는 네. 거고 네. 개인적인 생각만 여쭙는 건데요. 신규로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면 약간은 기존에 많이 올랐던 쪽은 약간 조심하는 편이 맞긴 합니다. 아주 단기적으로는. 네. 근데 내년 그 전망들을 보면 기존의 그 빅팡이라고 불리는 네. 빅팡이라고 불리는 내년 종목의 전망도 실질 수익률이 한 5%밖에 기대를 못 한다고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팡 들고 있으면 내년에 5% 먹는다? 예, 골드만에서는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제외한 뭐 밸류 주식들은 네. 한 16% 수익이 날 수 있다. 뭐 전통 컨택트 주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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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종목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내년까지 생각하시면 조정심마다 조금 매수하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장이 시작한 것 같은데 지수 들어온 것 좀 먼저 볼까요, 그러면? 네, 네, 네. 지금 네. 네. 나스닥은 0.27% 상승 중이고 네. S&P는 0.19 마이너스. 다우는 마이너스 0.6%. 다우가 조금 떨어지네요. 네. 지금 앞서 많이 올랐던 쪽 네, 상대적으로 좀, 네, 조정을 받는 편이고요. 테슬라는 결국 $600를 돌파했군요. 네. 그 현재 많은 상승 종목들의 네. 아마 선두에서 증명하는 게 테슬라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기존에 없었던 시장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성장을 실제 보여주고 네. 뭔가를 보여주는 예, 그런 게 이제 주가가 평가를 지금 주식시장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좀 전에 봤던 뭐 스노플레이크든 팔란테어든 예. 뭐 이런 종목들도 향후에 10년간 뭐 상승하고 새로운 뭐 AI가 나타나는 그런 세상에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거다. 네. 테슬라가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런 쪽으로 좀 저는 그렇게 좀 그러게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게 좋으면 본인이 좋아도 별로 빚을 못 보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은 어떤 게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까? 별로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언택트가 가는지 컨택트가 가는지 그날 그날 그게 다르죠 요즘도. 네. 주변 시황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는데 예. 이번 주에 들어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많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오늘 예, 오늘 줌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줌 예. 비디오가 예, 예. 오늘 줌 비디오 조금 주가 보시면은. 네, 지금 484달러로 한 2.7% 예. 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Salesforce.com이 네. 그 슬랙 인수 지금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가 하나 남은 것 같습니다. 줌이. 줌이. 그러니까 클라우드 베이스에 모든 예. 그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합하는 가운데 협업 툴 중에 네. 지금 비디오 쪽이 이제 줌이 남아 있는데 지난주부터 해서 약간 시장에 약간 그 M&A 관심 대상? 그 피인수? 그렇죠. 줌을 누가 산다는 그쵸?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하신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하면 네. 넷 클라우드, 즉 아마존 클라우드도 있고 MS 클라우드도 있고 다양한 클라우드가 있는데 네. 넷 이쪽 클라우드에 접속하시면 줌을 이용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쪽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클라우드의 그 소프트웨어 쪽, 네. 그러니까 제일 위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 그 플랫폼에서 줌을 끌어다 네. 붙일 수 있고 예. 슬랙을 갖다가 붙일 수 있잖아요. 협업 툴이 되겠죠. 네네 그렇게 붙일 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 이거를 지금 하나로 정확하게 하나의 서비스로 이제 하려면 줌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나 보군요. 네네 그런 인수하면 누가 인수할까요? 슬랙은 누가 인수? 세일즈포스가? 네, 세일즈포스닷컴이 지금 지금은 그 CRM이라고 해서 네. 네 그런 전문 기업에서 이 Salesforce.com이 이 클라우드 회사로 지금 플랫폼 회사로 바뀌려고 지금 네. 노력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한 회사들의 어떤 경로를 살펴보면 아, 이 기업은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로 가는구나 네. 라는 게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슬랙까지 이어지고 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게 네. 줌이 꽤 시가총액이 커서 인수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약 오, 네. 1370억 달러니까 1370억 달러 약간 비싸 15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어마어마한 가치를 세일즈포스는 얼마나 되죠? 시가총액이 Salesforce.com은 CRM 2,190억 달러입니다. 그 한 조금 두 배가 됐. 네. 약간 너무 높긴 합니다. 지금 줌 자체가. 그렇긴 하죠. 네. 예. 그리고 알겠어요. 지금 뭐 사이버 먼데이 오늘 기간인데 네. 네. 지금 페이팔이나 뭐 스퀘어 이런 쪽은 조정을 받는 것 같고. 쇼피파이는 지난주 좀 오르면서 소폭 지금 반등 중에 있네요. 네. 네 그런 상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도비 같은 경우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생각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아주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도비하고 블랙 프라이데이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 어도비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약간 할인해서. 아, 소프트웨어를 네, 아, 네. 세일했는데 네, 네, 네. 하기야 그건 세일할 때 많이 사주면 좋죠. 그렇죠, 네. 그렇게 원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네. 쇼피파이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네, 쇼피파이는 제가 만약에 소상공인이라고 네. 가정을 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인터넷으로 무엇인가 내가 만드는 내가 판매하는 하고자 하는 물건을 인터넷으로 팔고자 할 때. 네. 플랫 그 인터넷 페이지부터 해서 그다음 결제 배송까지 다 여기서 해주는 네이버 쇼핑 같은 건가 봐요. 네이버 쇼핑은 내가 네이버에 이제 물건을 올려야 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자기의 그 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만약 뭐 내가 커피를 팔면 네. 내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홈페이지에 그 결제까지 결제 배송까지 다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쇼피파이가 그 툴을 제공한다.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렇다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갑자기 손님이 늘어날 이유는 없겠네요. 거기는 하려면 진작 준비했어야지. 그래도 여기 많이 늘었습니다. 쇼피파이도. 쇼피파이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네네 매출이 여기도 24억 달러 기록했고요. 네. 전년 대비해서 쇼피파이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한 네네. 아 그렇겠죠. 기존에 이미 만들어놨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 시작하고 한 8분 정도 지났는데요. 안 이사님 조금 늦게 저희가 모셔서 또 이런저런 하실 말씀 남아있는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준비해 오신 말씀은 오늘 잘 전해주신 거죠? 네. 네. 가끔 나와주시면 좋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가끔씩 장 도장님하고 가위바위보 하셔서 네. 두 분 중에 진분 나오는 거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저희가 방송하는 동안 채팅창에서는 장이사님 빨리 쾌차하시라고. 네. 저 두 사람이야 알아서 방송 지들이 알아서 할 거고. 장도장이만 걱정된다고. 네. 다들 그러시네요. 정들이 많이 들었어요. 예. 자, 미국 주식은 미치다 안동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